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될 듯 될 듯 안 되네요. 네. 분명히 아침에 될 듯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좋았었죠. 네. 금요일 날은 조금 안 좋았었고. 그러려면 왜 장 열었어? 뭐 이런. 그게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목요일 날 미국 시장, 금요일 날 아침에 안 좋았으니까. 목요일 날이 시장이 제자리였네요. 예. 수요일 날이 엄청 좋았죠. 예. 코스피 거의 2% 올랐고. 수요일 날 빼고 뭐 계속 마이너스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잘 버티긴 한 거죠. 네. 예. 오늘 뭐 미국 선물도 빠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코스피 0.1%만 하락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네.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7%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도 계속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86% 다시 또 오름세입니다. 2년물도 2.5% 거의 근처고요. 한국 10년물은 3.35%입니다. 네. 예,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번 했었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시 또 지난주 급등, 지난주 그 고점까지 다시 급등을 했고요. 한국 3년물은 3% 조금 못 미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장기물이 단기물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섹터가 오늘 1.7%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는 밀가루나 뭐 사료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쳤어요. 네, 대한제당이 우선주와 함께 같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완전히 미쳤어. 밀가루 만드는 업체죠. 네. 네, 그리고 제당? 대한제당은 설탕. 설탕가리. 네. 네. 네, 여기 상한가를 갔고요. 서울식품, 뭐 제빵 하는 회사인데 18% 올랐고, 팜스코, 선진, 고려산업 이런 데도 다 사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무슨 사료 붙는 주식들은 다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현대사료, 네. 한일사료 다 상한가 가고요. 오늘 뭐 사료주들은 계속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바닥에서부터 10배 올랐더라. 네. 약간 부러워지기 시작. 현대사료가 몇 달 안 됐어요. 1월 그럼요. 달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참. 인생 역전 할 수 있었는데. 네. 어이씨, 곡물 가격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근데 현대사료는 못 잡았겠죠. 그렇지. 예. 상한가 점점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안녕. 네. 근데 뭐 이런 거를 무시할 수 있는 거 이게 실력이 아닐까 하고 자위를 해봅니다. 예. 하나도 부럽지 않아.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서 계속 뭐 곡물 관련 주들 많이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바논에서는 이제 밀 수입의 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밀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 빵 사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이제 밀가루, 버터, 계란 이런 게 있는데 계란 빼고 다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아니, 빵을 사재기하면 썩잖아요. 곰팡이 안 핍니까 시간 지나면? 걔네는 안 쉬나? 근데 지금 먹을 게 이렇게 없나 봐요. 다 네. 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곳곳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민의 실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스리랑카는 스리랑카였나? 관광 수입이 꺾이면서 아예 이제 난리가 났고 벌써 저기 기법했죠. 디폴트 났고 네. 스리랑카 맞죠? 스리랑카였나요? 아시아 어느 국가인데? 네. 스리랑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기법한 나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오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폭동. 이 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이미 많이 나고 있죠.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유통업이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요. 휠라홀딩스가 오늘 6%나 올랐습니다. 최대 주주가 최근에 300억 건 정도 시장에서 추가 매입을 하면서 오늘 많이 올랐고요. 닭고기 관련 주도 오늘 좀 올랐거든요. 오늘 교촌 F&B가 4.6% 상승을 했고요. 이 섹터엔 또 한국 화장품이 4.5% 올랐습니다. 오늘 뭐 리오프닝 주 때문에 리오프닝 주가 이제 화장품 네. 주가 그때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요. 섬유회복 섹터가 오늘 세 번째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대현 4%, 호전시럽 3.4%, LF 3%, 한섬 2% 다 대체적으로 일단 이제 컨택트네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이런 데 좀 편해. 옷 네? 그렇게 많이 안 사도 되고. 그죠? 좀 우리가 관심 없는 편 아닌가요? 뭐 양복은 뭐 유니폼이지 이건 사실상. 저는 유니폼이 여러 벌 있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그 오히려 요즘은 그냥 일반 캐주얼이 훨씬 비싼 거 아세요? 일반 캐주얼?
양복은 쌉니다. 아, 그렇죠. 뭐 티셔츠 한 장이 막 20만 원짜리. 그러니까 양복이 어이구 씨예요. 혹시 야, 자전거 보고 얼마? 자전거 보고 위아래로 하면 100만 원씩. 오우, 양복이 제일 싸. 그렇죠. 네. 아, 그럴듯한 거에 비해서 저평가야. 네. 네. 아, 우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또 우리 회사들은 좀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요? 별로 안 좋던데. 별로 안 좋다고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식 그거밖에 안 오르던데. 조금밖에 안 오르던데. 어, 그래요? 진짜 좋아요? 별로 안 좋던데. 미국 수출이요? 네, 미국 많이 수출하는 좋던데? 아니, 안 좋은데. 아, 열받지. 그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열받죠. 아, 그렇죠. 속상하지. 내가 얼마나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네. 예. 네.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1.7% 빠져서 은행 섹터가 1.1%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카카오뱅크는 이제 금리 상승의 수혜보다도 성장주 역할을 하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고, 다른 시중은행주도 사실상 근데 오늘은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예. 서비스 업종이 그 다음이었는데요. 하이브가 5%나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나투어 마이너스 3%. 리오프닝 섹터이긴 하지만 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강원랜드, 카카오, 네이버도 1%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리오프닝주 얘기를 하자면요. 뭐 주류 업체나 이제 여행주, 항공주, 극장, 편의점 이런 회사들은 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을 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수혜는 받겠죠. 주류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막 됐잖아요. 오늘부터 그렇죠. 이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서 실제로 주말간에 한 20명 단위로 예약을 하는 단체 손님도 많이 늘었다라는 보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인상도 했으니까 지금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이라서 2분기 실적은 좀 기대가 되지만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어서 오늘은 좀 주가가 하락된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3%, 2%대씩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네. 회사가 인터파크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제 여행 사업 부분은 이 야놀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 그레디언트인데요. 바이오와 헬스를 주력 사업으로 합니다. 이제 여행주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승한 리오프닝주도 있는데요. 구인구직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식당만 예를 들어도 다시 장사를 하는 영업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구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용 관련 주 중에 사람인 HR이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지금 12 months forward가 PER이 11배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거 PER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주는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화장품주는 사실 마스크를 벗어야 좀 수혜가 있을 텐데 오늘 한 2주 정도 빨리 선반영된 게 아닐까 싶고요. 2주 후에는 제발 마스크를 좀 실외에서라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외에서 아직 안 벗어요? 오늘 나온 게?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안 됩니다. 아직 2주 더 써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긴 뭐 남은 거 어떻게 하겠어. 지금 쌓여있는데.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상해 봉쇄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어저께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오는 20일에 상하이 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화장품주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4% 3%씩 올랐고요. 클리오가 10% 가까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4% 3%씩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닭고기 관련 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니커가 23%, 마니커 FNG 8%, 하림 10%, 하림지주 3.5%, 교촌 FNB 4.6%, 푸드나무 3%, 닭 관련 주들이 다 많이 올랐는데요. 네. 하림이 이달 초부터 이제 파우치 닭가슴살 제품을 15%에서 17% 굉장히 많이 올리기 했습니다. 네. 네, 곡물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서 사료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곡물 가격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10년물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난주 고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장주가 대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차전지가 일진 머티리얼즈 SKC가 6%대, 5%대 하락을 했고요.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솔루스 첨단 소재도 4%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뭐 LNF도 1.5%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BM만 1.8%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무상증자 그 3대 1 요거 발표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상대적인 아웃 퍼펌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셋업체 중에서는 LG엔솔이 -0.4%, 삼성 SDI가 -2%, SK이노베이션만 4%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 때문에 정제 마진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게임주는 뭐 계속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컴투스 홀딩스와 컴투스가 5%대 하락했고요.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가 4%대 하락, 위메이드 3.4% 하락, 카카오게임즈도 1.7%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사실 이 엔터주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JYP가 7%나 하락을 했고요. YG엔터, SM 6%대 하락, 하이브 5% 하락.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올해 엔터주가 고성장은 이어가긴 하지만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량 성장이 둔화되고요. 온라인 공연도 전년에 다수 개최했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많아지지 않을까요? 오프라인은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익률이 온라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보기보다도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면 온라인도 조금 성장세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악재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많이 올랐고 많이 조정도 올랐죠?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개념이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하니까 또 영향을 받은 거다. 네,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아,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성장주가 약세 보인 만큼 금융주가 보통은 상승을 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은행주, 보험주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메리츠에서는 은행주가 NIM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이 개선 강도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 규제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할 때 이 NIM 개선 강도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와 은행주의 상관관계가 낮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은행주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인플레 헤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긴 할 것이다라고 뭐 다소 뭐 좋은 전망과 안 좋은 전망이 섞인. 근데 사실 예전에 그 금리 한 3% 할 때 3% 가까이 할 때 그 5% 내외로 돈을 썼던 기억이 나요. 4% 때인가? 그러니까 즉 예대 금리 차가 2%가 안 넘었던 기억이 나는 거 나는데 요즘 예대 금리 차가 엄청 크더만요. 한 3%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데이터는 참 잊어먹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낮아도 아니 그 대출 그 주식 아 주택 담보 대출 외에 신용 담보 대출은 이미 3%대 중후반 아니었어요? 신용 담보 대출이라는 용어도 있었군요. 아 신용 나의 신용을 담보해서 네. 나를 걸고 신용대출도 많이 올라가긴 했죠. 금리가 아니 예전부터 금리가 한 3% 나오던데 아닌가? 제가 신용도가 없어서 그런가요? 3%는 옛날에 그랬고 지금은 다 4%대 고신용자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이게 봐봐 4%면 지금 콜금리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3%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진 되게 높더라고.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 그렇죠. 조금씩 이 금리 차이도 이 NIM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도 실적은 아마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들면은 금리가 올라도 이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메리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은행주는 그나마 호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증권과 보험에 대해서는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니무브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확장에 실패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확장에 실패했다. 예.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싸긴 싼데 시장에서 인정 못 받았으니까 너는 끝났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 그렇죠. 기존 비즈니스라고 하면 브로커리지가 아마 대표적인데 거래 대금이 코로나 이후에 확 증가했다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도 도로 꺾이고 멀티플레이 장은 실패했다. 증권회사들이 최근에 보면은 브로커리지로 돈 안 벌어요. 다른 브로커리지 걸로 많이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걸로 돈 벌어요. 예를 들어 뭐 대체 투자, 부동산 대체 투자라든가 무슨 뭐 다른 걸로 돈 많이 버는데. 그렇죠. 직접 투자와 IB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요. 네, 그런 쪽에서 돈 많이 버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인식이 안 된 거지. 근데 사실은 증권주는 늦게 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권주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리고 네. 더군다나 오늘 금리가 급등했잖아요. 네. 증권회사들이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채권 거래 많이 하는 데가 있죠. 평가손실도 네. 아마 2분기에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주 말씀을 드리면요. 리오프닝 이후에 위험 손해율 상승을 고려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보험은 코로나 시기
예, 이제 손해율이 많이 하락을 해서 손보사 영업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었죠. 이것도 굉장히 올해 초부터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4월 들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11일부터 1.2% 인하하고요. DB손해보험은 16일부터 1.3% 인하, KB손해보험 1.4% 인하, 현대해상 1.2% 인하. 예, 최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이렇게 인상하는 것만 쭉쭉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격 인하하는 거는 정말 몇 해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이 자동차 보험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흑자 내자마자 금감원이 실적에 맞게 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금리 상승 시기에 은행주, 보험주도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KB금융, 우리금융 0.3%씩 상승을 했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은 0.3%, 0.4%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다 1, 2%대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야, 저러다 손해율 높아지면은 코 깨는 거죠. 그렇죠. 네. 인하했는데 손해율 다시 이 리오프닝 되면 다시 또 차 운전 많이 할 테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가 바로 밑인데 어우 주말에 차 많아졌는데. 최악은 또 다시 4년 만에 흑자했는데 도로 네. 다시 적자 전환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우,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에 칠 뻔했어. 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차 많더라. 네, 꽉 찼더군요. 네. 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중고차 진출 선언을 했잖아요. 네. 기아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18일에 현대차에 이어서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현대차와 비슷하게 5년 그리고 10km 이내에 10만 킬로 이내에 인증 중고차를 취급을 하겠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제한도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1.9%, 23년도에는 2.6%, 24년도에는 3.7%까지로 시장 점유율도 제한하면서 기존의 중고차 업체와의 좀 상생 제한을 했습니다. 네. 고객 체험을 담당할 인증 중고차 전용 시설도 수도권의 한 곳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저도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한 달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기간을 좀 많이 주는 거잖아요. K카 같은 경우에는 3일 타보게 하거든요. 네. 다른 업체들도 뭐 일주일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달이나 타보고 결정한다니까. 한 달 안에 사고 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사고 내셨으니까 타셔야죠. 사고 났으면은 아무래도 좀 사셔요. 안 돼. 100% 환불은 안 해주겠죠. 아,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아, 예, 현대차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원래 그게 원래 그 견물생, 아 저기 이렇게 먼저 매겨주고 마케팅 방법이에요. 사실 며칠 타보면은 그 차에 또 정이 들기 때문에 네. 환불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자체 운영 체제에 탑재하는 차량을 훨씬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판매하는 모든 신차에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커넥티드카 OS가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미 폭스바겐과 벤츠, 도요타도 자체 O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제네시스 GV80과 GV60 이런 고급차 라인에만 탑재를 했었는데 이제 모든 차로 확대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 차량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집니다. 처리도 용이해지고요. 관련한 개발 속도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은 게 작년부터 이제 티빙 같은 OTT 업체하고 제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소카하고도 협력을 했고요. 향후에는 오디오북, 영상 스트리밍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 사이에 요 정도 분량의 영상들을 좀 많이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기아가 2% 상승했고요. 현대차가 0.85%, 현대위아는 5%, 현대모비스와 만도도 2%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쇼티지 업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도 재고가 마지노선에 미달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파운드리는 재고량이 3개월도 안 되고 2개월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산 이 포토레지스트 확보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수급난이 심화된 품목은 아이라인부터 브라크립톤까지 주로 성숙용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던 EUV용 포토레지스트처럼 이런 첨단 공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8인치 웨이퍼 기반 노광 공정에 활용이 되는 제품인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 제품입니다. 수급난의 시작은 작년 10월 달에 일본 시네츠 화학이 중국 저장성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력 공급 제한을 겪으면서 가동 차질이 발생한 게 좀 시초였던 것 같고요.
올해 IR에서도 밝혔는데 현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그 수출 제한 이후로 많이 국산화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일본산 비중이 한 80% 굉장히 네.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동진세미켐과 SK머티리얼즈도 양산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요 대비해서는 많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가격이 계속 인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평균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수입 가격이 16%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최근 5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아, 오늘 뭐 재미는 없었지만 안 빠졌다는데 의의를 두고 오늘 한국 시장 빠진 거 보니까 미국 시장 오늘 저녁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연타로 굉장히 많이 빠지네요. 네. 미국은 뭐 선물 시장도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뭐 하락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참 재미없는 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 5월 달 숙제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 금리 50bp 한번 인상해 주고 나면 확실히 누르는 압박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럼 6월에도 네. 그럼 어떡하죠? 그것도 이제 반절은 받아놓는 거니까 이번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7월 달만 안 하면 돼요. 제가 7월 달 하면 조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연합 인포맥스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